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각종 모임과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는 가운데 공주시가 대규모 행사를 강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다들 불안해하며 가급적이면 사람들 모이는 행사를 피하고 있고 또 정부 지침까지 내려졌는데 국제 안전도시 선포식을 한다며 수백 명을 불러 모은 겁니다. 안전도시 선포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앞두고 속속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대부분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로 내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왔다고 말합니다. 안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왜 모이게 하는 거야. 코로나가 상관이 없나 봐, 공주는. 응급차에 의료진까지 대기했습니다. 밖에서는 입장을 위해 줄지어 서 있고 안에서는 체온을 재고 소독제와 마스크를 나눠주느라 분주합니다. 왜 행사를 개최해서 소동을 만드냐는 항변이 쏟아집니다. 이거 하면 안 되죠. 네, 이거 역효과죠. 국민의 생명이 먼저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행사 제목은 국제 안전도시 선포식. 공주시가 국내 20번째 안전도시로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다는 걸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현실은 전염병으로 불안한데 안전도시를 홍보하겠다며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주민들이 안전하지 않다는데 이걸 행사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도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모두 착용한 3,400명이 참석했고 행사는 1시간여 진행됐습니다. 축사를 하는 인사까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면단위까지 행사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공주시는 외국에서 손님이 왔고 관련 단체에 협약이 마련돼 어쩔 수 없이 강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국제 행사라 이미 지난 12월 달에 날짜를 잡아가지고서 어떻게 뭐 기왕에서 잡혔는데.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면서도 공주시는 문자까지 보내서 행사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공주시는 지난 29일에도 노인 540여 명이 모인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가졌고 읍면동 방문 주민 설명회도 빼놓지 않고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